안녕하세요, 벨라레입니다. 오늘은 동양북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날마다 여행 어반수채화 컬러링북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핀드나트님으로 유명하신 전보람님이 지으셨고요. 책을 받았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두 건으로 분권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비닐 포장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포장을 벗겨내면 이렇게 표지가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책 겉표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크기는 A4지랑 비슷한데 세로만 조금 짧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가이드북 더하기 컬러링북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장씩 뜯어 쓰는 컬러링 도안 제공, 그리고 채색 동영상 QR코드 삽입, 그리고 초판 한 장으로 엽서 2종 증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책을 넘기면은 핀드나트님의 양력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롤로그가 이렇게 두 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꼭 같은 물감을 사용해야 하나요? 전체적으로 색이 연해 보여요. 깔끔하게 안 칠해지고 라인을 벗어나서 칠해져요. 분명 완성했는데 미완성 같아 보여요. 채색뿐만 아니라 드로잉부터 해보고 싶어요. 어떤 종이에 그리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예시 그림과 영상의 순서나 색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작가님이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채화 컬러링 시작하기 전에 또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책에서 사용한 재료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상세하게 담아 두셨어요. 물감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팔레트, 하프펜, 워터브러쉬, 그 외에 필요한 도구, 그리고 물감을 짜는 팁도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셨습니다. 그 다음 장은 이렇게 발색표도 있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색과 비교해서 색상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24색 발색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발색표 만드는 방법도 넣어두셨고요. 채색하기 전 준비와 조색하기 부분도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수채화의 기본적인 것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보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터브러쉬로 넓은 그라데이션 칠하는 방법이나 얼룩진 그라데이션, 짧은 그라데이션 여러 가지 기법을 또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반수채화 컬러링 가이드가 나오네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면은 영상 보기도 된다고 합니다. 사용한 물감도 이렇게 큼직하게 넣어주셨고요. 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넣어주셨어요. 그림이 굉장히 예쁘면서도 색칠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과 QR코드, 그리고 큼직한 완성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이 다 예쁘네요. 그리고 분권으로 된그 다음 책을 보면 여기 설명이 있죠. 한 장씩 뜯어 쓰는 컬러링 도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종이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텍스처가 울퉁불퉁하게 있어서 색칠하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도안을 하나하나씩 봐볼까요? 이쪽에 절취선이 있어서 완성 후에 잘라서 벽에다가 장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색칠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림이 다 예뻐서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림이 약간 큼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세필보다는 납작 브러쉬나 조금 큰 호수의 붓으로 채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안이
30개나 들어있어서 어반수채화 컬러링북 중에는 가장 많은 도안수를 자랑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뜯어쓰는 컬러링북으로 만들어져서 그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뜯어쓰는 부분이 약간 우리 떡메모지 같이 떡제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80도로 이렇게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책의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면 첫 번째 요 설명이 들어가 있는 책은 10.8mm 정도 되는 두께이고요. 그 다음에 채색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책은 8.8mm 정도 됩니다. 꼭 책을 다 합쳤을 때 여러분이 책을 구입하셨을 때 받아보는 두께 정도 되겠죠? 20.1에서 20.2mm 정도 되네요. 이제 저도 한 가지 도안을 골라서 같이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색칠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평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책을 무료로 받아보시고 서평 작성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과 기간, 마감, 발표일 등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